방송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8% 이상 후려쳤죠.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싶을 정도로 막 열심히 후려쳤는데, 자, 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도하는 걸로 잡혔습니다. 창구도 그렇고, 누가 봐도 외국인이 매도를 크게 하면서 뭔가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를 이렇게 패대기 치는구나. 그런 느낌을 잘 살렸죠. 자, 그런 느낌을 잘 살리면서 연극을 아주 잘했습니다. 자, 거의 뭐 연기 대상급이죠. 근데 이제 막상 주가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뭐야 이거? 외국인이 7만 2천 주나 사갔죠. 7만 2천 주나 물량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HB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드라이브 실력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자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줬죠. 그야말로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운전 법을 보여줬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지금 당장의 것만 이렇게 보고 아주 스트레스와 화와 절망과 이런 부분을 또 많이, 대부분의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지판에서 이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아서 수익을 계속 낸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이제 차트를 보는 법,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는 법, 이런 부분들을 좀한몇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끊임없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지 발전이 생기는 거고, 일반 대중들과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운TV 회원님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라. HLB의 모든 것이 기운TV이죠. 지금 HLB에 이만큼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해가면서 지켜보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제가 자부합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너무 걱정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 번호는 010-2288-8135니까 회원가입 이쪽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갑자기 왜 날벼락이야 싶은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160만 주나 던졌죠. 85만 주 사고 160만 딱두배 던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사들이고 있죠. 48,000 샀지만 1.9%, 1.7% 내렸고, 72,000주 샀지만 8.4%나 끌어내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정말 대단하죠. 자, 이걸 갖다가 8%나 내리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결과적으로는 가졌다. 정말 기가 막힌 솜씨로 자전을 돌려댔다라고밖에는 볼수 없다. 돈이 걸린 이런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뭐 속고 속이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속고 속이는 그런 게임인데, 이 거래원을 보시면 신한이 이제 엄청나게 매도했죠. 장중에 계속 매도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잡힌 걸 보니까 45,000주 매도밖에 잡히지 않더라. 삼성이 계속 매수하다가 7만 주 매도로 잡혔더라. 그러나 한국은 8만 7천 매수. 자,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술적으로 컨트롤을 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로 대단하다. 계속 팔아대다가 바닥에서, 바닥권에서 물량을 많이 흡수를 했다. 이렇게 밖에 볼수 있겠죠.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로 가다가 동시효과 때 매수로 전환을 했죠. 자,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프로그램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크게 매도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매수로 물량을 가져왔다. 자, 그리고 HB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크게 내려간 상태, 이미 여기서 경험 한번 했는데 충격을 계속해서 두 배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이런 충격파를 주니까 어떻습니까? 겨우 추스리고 있던 마음이 무너지죠. 크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근데 지금 뭐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편안하게 주말 보내십시오. 제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보내면 됩니다. 시간.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주가와 계좌죠. 특히나 심리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주식판에서 내가 좀 불리하고 이렇게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계좌를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팔게 아니다 그러면 심리 관리하는 방법에 정말 좋은 방법이다. 이건 제가 스스로 이 여러 가지 제가 직접 경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그런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게 참안 되죠. 절대로 안될 겁니다. 그게 잘안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주가 흐름만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주가 흐름과 지금 뭐왜 블로그를 올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가가 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비비 꼬아서 봅니다. 비비 꼬아서. 비비 꼬아서 이 내용을 다 이제 다 불만이죠. 불만이 잔뜩 이렇게 마음 깊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이런 걸 이제 막 표출합니다. 게시판에. 표출하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그 글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 진영은 회장. 예전에 주가 이렇게 막 올릴 때는 99% 허가다. 이러면서 뭐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막 하더니 뭐 이러면서 이제 또막 이제 상황이 금방 바뀌어서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 계좌나 뭐 여러 가지 이 감정이라든지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끌어당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매우 높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된 게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야말로 지금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나 이제 본전하면 나 무조건 판다. 이런 마음이 상당히 앞설 겁니다. 결국 이제 다 털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항서제약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허가가 언제 날지 이게 이제 좀 관건일 뿐이죠. 허가가 날까 안 날까라는 부분으로 지금 선동하는 글들은 잘 없습니다. 이제 허가가 날까 안 날까라기보다는 뭐 클래스 1이냐 2냐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아주 늦게 날 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 아 그러면 이거 지금 나는 단기 이거 이제 꿀만 쪽 빨아먹고 내가 다 뱉으려고 단기로 들어왔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 가장 위험한 부류입니다. 가장 위험 부류. 그래서 단기에 들어온 사람들 물량은 싹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못 견딥니다, 이거. 견디기 정말 힘들다. 장기로 계속 오던 사람들, 뭐, 이거 뭐 올라갔다 내려 뭐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닌데, 뭐, 얼굴에,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파동을 다시 한번 크게 일으킨다 그러면, 충분히 또 일으킬 때 되면 일으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으로 잘안 됩니다, 그게.
계속 불안과 초조,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손절하고 잘라버리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다. 올라갈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주가, 주식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HLB에 대해서는, HLB 그룹에 대해서는 올라갈 여지가, 내려갈 여지도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여지가 아주 더 훨씬 더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을 어떻게 해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고난을 많이 줄 겁니다. 테스트의 인생에